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H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가짐으로, 좋은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다들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볼게요. 기둥. 내 마음을 토닥토닥.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마음에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맘에 안아주시며 사랑 쑥쑥 커져요. 이젠 맘 아프지 않아요. 우리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배웠던 온 땅이여 찬양,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율동으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그의 이름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아멘.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한 이 고백하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 우리 HG 친구들이 출애굽기 성경쓰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쓸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 되어 주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HG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건강과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 듣는 HG 친구들에게 견실한 믿음 갖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넷째 주 예배 광고입니다. 1분기 출애굽기 성경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쓰기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노트를 한 권 준비해 주시고 매주 해당하는 범위를 필사해 주세요. 이번 주 성경쓰기는 출애굽기 3장이고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1절에서 7절, 3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은 한 장 전체를 필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어린이 묵상, 하마 묵상이 주일 오후 5시에 업로드 됩니다. 성경 쓰기를 하기 전에 하마 묵상을 활용하시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친구들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명령이나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꼭 해야 하는 숙제라든지 아니면 심부름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부탁이라든지 부모님과의 약속이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꼭 해야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오늘은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히브리 산파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엄청 무거운 돌들을 날라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기도 했고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밭일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왕 바로가 생각했던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왕 바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에 바로는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기 위해 더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친구들, 산파는요,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주고 아기 엄마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산파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잘 살펴보다가
아기가 여자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고 남자면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누가 명령했다고요? 이집트의 왕 파루카. 친구들, 왕은요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아무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다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보다, 뭐 대기업 회장들보다 훨씬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그 당시에 낮고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왕의 명령을 들은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왕의 명령대로 죽였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친구들,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그냥 살려주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도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 있는 일이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죠. 우리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기들을 살려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친구들, 이 이야기는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었고요. 강력한 군대도 많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바로 왕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요,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만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친구들, 바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히브리 산파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파워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픈 마음이 들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힘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힘 앞에 벌벌 떨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죠.
겨자씨 한알같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HG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할 건데요.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